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네. 그 이제 조각가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뭐 지금도 저 한 이제 전시관에서 이제 조각전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작품이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근황 좀 궁금하네요. 요즘 뭐 사실은 뭐 작업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까지 이제 그 조각협회 일을 맡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새로 이제 회장님이 새로 이제 그 취임을 하셨죠. 이성욱 회장님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오리역에 있는 그 아메이 미술관에서 지금 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굉장한 성황리에 지금 전시가 연장 전시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그렇게 반응이 좋아요. 네. 당신의 가을 조각전.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관객들을 한번 이렇게 멀찌감치해서 한번 지켜봤어요. 곧 30분 이상을 머무르면 계속 사진 찍고 그렇게 그 작품 앞둔 전시 그 작품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네. 그 작가님은 사실 그 성남 아트센터 앞에 네네. 그 제가 제목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 손가락 모양의 그래도 태양은 뜬다. 그래도 태양은 네네. 뜬다. 네네. 그쪽이 동쪽이에요. 그 작품으로 상당히 유명하시잖아요. 아유 뭐 유명까지는 그렇고 사실 오늘도 그곳에서 사실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장소를 옮겼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아니 뭐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ABN 타워로 급하게 좀 옮기게 됐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성남 아트센터 앞에 그 작품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설치가 된 건데 영구 설치가 되어 있는 작품이죠. 이제 재료는 브론즈고 작품이 좀 크죠 사실은. 근데 그때 그 아트센터 개관을 할 때 성남 아트센터 개관을 하는 그때 공모를 했어요. 운 좋게 이제 제가 당선이 됐고 가장 좋은 자리에 놓여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 지역이 하나의 랜드마크처럼 됐어요. 그 네네. 뭐 그렇게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그게 이제 그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거대한 손가락인데 그래도 태양은 뜬다라고 그 사람이 올라가죠. 예, 저 올려져 있죠. 네, 한 산에다. 사실은 좀 이렇게 그 막 몸을 좀 고뇌하는 좀 떠는, 그렇죠. 고뇌하는 그런 모습의 그 손가락 위에 손 위에 손등 위에 올라가져 있는데 제목이 그래도 태양은 뜬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동쪽이에요. 동쪽인과 동시에 걔가 가리키고 있는 게 그 오페라 하우스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남 아트센터. 그렇죠. 그래서 문화 예술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메시지와 동시에 네가 아무리 그렇게 좀 그 힘들고 그래도 내일의 태양은 뜨고 있지 않느냐 희망을 이제 힘 좀 내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사실 갖고 있는데 그 당시 2005년도가 사실 굉장히 IMF 겪고 바로 직후죠. 뭐 가장들이 막 자살하고 그렇죠. 많이 무너지고 그렇죠. 무너지고 어려운 시기. 좌절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우리의 사회상을 좀 담으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그 작품이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데 늘 뭐 전 그 강의를 하면서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만 좀 저로서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성남 아트센터라는 그 공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드신 작품인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왜냐하면 그 공모할 때 그 공간을 얘기를 했고 그 공간에 어떤 작품이 설치가 됐으면 좋을까를 전국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작가들이 사실은 공모를 해서 총 4점이 거기에 설치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 설치가 되어 있죠. 예.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고 또 공연을 보러 가면서 봤는데 네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렇게 흔히 지나치지 않고 좀 그런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거의 놀이터처럼 막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엄지 손가락 있는 쪽이 걸터 앉아서 찍으면은 그 포토존은 괜찮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조각이 어떤 좌대 위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멀찌감치 바라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가까이서 눈높이를 낮추는 그런 지면과 거의 같은 선상에 있죠, 그 작품이. 그래서 그 뒤에 폭포로 떨어지고 그럴 때는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작가님 그 작품 배경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율동공원에도 작가님 작품 있다고요? 성남에 아마 유명한 분이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 국경의 노래가 4개인가 되는데 그 중에 3개, 한글날 노래, 3.1절 노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지 모르게 그렇게 그 작곡을 하신 박태현, 예, 그 작곡가 맞아요. 돌아가셨죠. 그래서 성남에 지금 공원묘지에 모셔 있는 거기 묘비도 있고
그분을 기리는 창작 동요제도 매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창작 동요제. 박태현 음악제라고 예. 해가지고 그 공모를 또 했어요. 조형물을.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좀 크죠. 한 7m 정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 공모 주제가 산바람 강바람이라는 그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아, 네, 그 곡을 악보를 집어넣고 그것의 어떤 의미를 형상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로 공모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컴퓨터 그래픽을 일종의 그 노래 비를 그렇죠. 제작을 공모를 했죠. 그래가지고 공모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튼 또 열심히 네. 또 구상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당선이 됐어요. 공모전에 강하시네요, 상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 제작을 하는데 그때 그 산바람 강바람 그 가사 내용에 바람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불가시적인 건데 예. 그걸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산바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산에 구름이 슬쩍 가서 걸린 느낌이면 그 바람이 예, 예, 예.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름을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형상으로 산에 가서 걸리는데 그 산 중턱에 악보가 걸쳐 있고 그 다음에 2절에는 그 산바람 강바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강바람. 예, 강가에서 부는 바람. 예. 시원한 바람 뭐 이러면서 그래서 강바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아 그래 배를 만들고 배 의자처럼 걸터앉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배려하면서 동시에 박태현과 박태현 그분과 고인 그분과 평소에 그 동요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이분이 그렇죠. 어린아이를 같이 설정해주고 동상으로 만들어주고 도시 바람을 그득하게 다 담고 있는 그 느낌을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이디어가 도시를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바람이 예. 다한 느낌으로 그래서 도시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걸려있는 걸쳐져 있는 어떤 그런 재료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뭐 스테인리스, 화강암 그다음에 오서 다양한 그런 재료로 해가지고 설치가 돼 있는데 원래는 그 아트센터에 설치될 뻔했던 거였죠. 근데 작품이 앞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설치된 것보다는 공원에 설치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 번지점프 바로 뒤에 거기에 설치가 돼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좀 들고 오신 작품이 네네. 좀 되게 작은 작품인데 이건 한번 제 작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작품은 아니고요. 저하고 예. 닮은 것 같죠? 예, 작가님하고 그렇죠? 쏙 빼다본. 사실은 우리 미술인들 예. 사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굉장히 사실은 좀 당황했죠. 위축되고. 그렇죠. 활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진 때문에. 예. 사진이 발명되고 난 이후에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 3D 프린터라고 하는 걸로 그 회사 업체 그 대표가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프린터로 그러면은 출력해놓은 그렇죠. 3차원 스캔을 해서 그것을 3D 프린터로 이렇게 올 칼라로 그냥 바로 출력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예, 보세요. 예. 상당히 정교하네요. 굉장히 정교해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 작품은 아니고 작가님 같은 이런 조각가분들의 설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지금 작가들이 이용하죠.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적극적으로. 그렇죠. 예. 역시 마찬가지 3D 프린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하나의 또 붓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건가요? 근데 일반인들도 한번 만드는데 예. 직접 그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뭐 이게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어떤 그런 응용을 하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좋은 또 요즘 그 주목받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3D 프린터가 이렇게 상용화되면은 네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어떤 모조품, 뭐 조각품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쉽게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네네.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꼭 뭐 갤러리에 가야지만 이제 조각품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요즘은 많은 이제 공공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삶 속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조각품도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미술이 과거에는 우리의 삶 속에 있었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백엣잎만 하더라도 그 옆에 무늬가 자수로 다 놓여져 있었고 우리 그 문창호지 같은 그런 경우만 하더라도 보면은 예쁜 꽃을 사실 문창호지에다 이렇게 넣었던 그런 기억들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현대화되면서 사실 미술관을 다 들어갔었죠. 그것이 다시 이제는 공공미술이라는 그런 의미로 다시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다시 이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것들의 그런 시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실은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지금 보여드렸듯이 이제 그런 어떤 산업과
예술의 만남 이런 걸로 해서 아트 상품이라는 그런 걸로도 많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이렇게 이제 스며들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시도가 좀 더 많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고가의 작품을 소유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아트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뭐 3D 프린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작은 그런 것들을 미니어처 형태로 해가지고 소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게 가능하겠죠. 뭐 그리고 뭐 조각은 아니지만 사실 건축물의 경우도 뭐 말씀하셨던 이제 현대화 과정 속에서는 사실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어떤 조형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네네. 이렇게 이제 복제품처럼 뭐 똑같이 찍어내듯이 네네. 그다음에 요즘은 많이 조형미를 살린 건축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간도 판교 테크노벨이라는 이런 네네. 특성에 걸맞게 좀 건축미를 나름대로 이렇게 구상한 그렇죠. 편인데 어떻습니까, 작가님? 제가 봐도 이게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건물들을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을 짓기는 굉장히 어렵겠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도시 이 풍경을 스카이라인으로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하고 정말 그 지역에 가면 뭔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들이 그렇게 참 특별하게 이렇게 배려되는 것들 보면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여기 지금 공간 와 봤지만 예. 정말 이렇게 오래 머무르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굉장히 따뜻하고. 그렇습니까? 네네. 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아트 센터에 네. 매주 이렇게 나가신다는 네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매주 목요일 그 2시부터 예. 밤 9시까지 이제 그 낮반이 있고 이제 저녁반이 있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좀 더 그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거 스케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강좌 같은 걸 맡고 계시죠? 예, 거기서 이제 그 성남 아트센터의 아카데미가 있는데 예. 누드 크로키를 일반인들 누드 크로키 그러면 되게 사실은 뭐 이거 음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예. 사실은 그 인체에 대한 그 주제는 뭐 과거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주제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인간의 몸이고 그런데 훈련된 그런 프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는데 짧게는 뭐 30초, 보다 더 짧게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대상을 이렇게 그려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좌, 누드 크로키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각가시잖아요. 근데 네. 누드 조각에 대한 강좌. 조각도 예. 이렇게 결국은 스케치나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있는 걸 끌어내려면. 해봐야지.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사실 스캔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다운로드도 안 되고. 그렇죠. 그걸 사실 그려내는 어떤 능력, 드로잉 능력, 크로키 능력은 굉장히 사실 작가에게 있어서 예, 최고의 사실은 그 중요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사실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걸 그릴까라고 하는데 경험해 보시면 이게 되네라는 그러는 걸로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뭐 한 10년 이상씩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지금 그러면 있어요. 그 누드 크로키 강좌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가요? 지금 한 횟수로 한 4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렇죠. 일반인들. 거의 일반인들이고 작가들도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강좌가 이색 강좌니까 네네. 그게 이렇게 좀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뭐 누드 크로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남자 모델도 있고 여자 모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자 모델들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경험하지만 남자 모델들은 좀 당황스럽잖아요. 많이 쑥스러워. 네, 그렇기는 하지만 네. 어느 순간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대상을 이렇게 잡아내려고 하는 그 몰입도 때문에 어느 순간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죠. 거기에 빠져있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치매 예방의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그려내는 어떤 그 동시 이런 그 반응이 사실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이 안 되거나 이럴 때 이제 치매의 초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훈련을 아주 뭐 극도의 그 어떤 그 집중을 요하는 정말 30초 안에 그려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대상을 그려내는데 처음에는 많이들 못 그리겠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분들은. 그 요령을 가르쳐 주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데 아주 굉장히 그 인기 강좌로 많이 많은 분들이 좋아들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뭐 많이 전국적으로 사실은 그 각 문화센터나 이런 곳에 실제로 그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조각협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네네. 이제 사실 작가님을 처음 뵀던 게 조각협회장 하실 성남시 조각협회장 하실 때 네네. 저희 그때 뉴스룸에서 투데이 톡톡이라는 그런 뉴스 네네. 코너 짤막한 코너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처음 뵀었는데 네네. 지금도 어떻게 협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고문이야 이제 고문 네. 감사로 이제 아, 역할이 네, 역할이 감사로 됐는데 고문이 아니고 감사죠. 감사인데 그 조각회에 활동하는 그런 그 회원들이 뭐 정말 저희 성남으로서는 사실은 귀한 분들이 그 아래 다 들어와 계세요. 뭐 한국 조각가협회 이사장을 하신 분부터 전임 이사장님부터 세종대왕 만드신 김영원 교수님부터 방화문 저희 성남시 조각협회 네. 네네. 그래서 아니 거기 뭐 사실은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거네요. 그럼 뭐 성남시 조각이라기보다는 뭐 아무튼 그 많이 그 그래도 저명한 작가분들 예, 작가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아메이라고 하는 그 미술관이 아마 그 기업에서 만든 그런 미술관 측은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잘 꾸며진 그런 미술관인데 저희가 매해 거기서 전시를 했죠. 기업 매세나 협약을 맺어가지고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예. 그런데 예. 작가들이 그 우리 조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로 같이 들기도 해야 되고 같이 그렇죠. 이렇게 힘을 나눠야 되는 그런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고 그래서 서로 굉장히 돈독해요. 정말 형제처럼 더 가깝고. 참 같이 그 회의에 함께 하는 분들 간의 그런 그 교감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회죠.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페이스북 공간에서 네. 좀 작가님 소식을 네.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네. 페미경이라고 네, 하던데. 네.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봐 주신다 그래서 페이스북 네. 미술 경매인가요? 네, 네. 명칭이 플레임이 어떻게 되죠? 페이스북 미술품 경매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작가들이 사실은 가장 바라는 바가 작품이 어떻게 하면은 좀 팔릴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주인을 많이, 찾아가는 그렇죠.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작가들의 그 어려움은 굉장히 사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많은데 작가의 길을 가기는 해야 되겠고 작품이 소모가 저기 소비가 안 되면. 팔리지 않으면은 그걸 계속 만들어서 이익을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좀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대중과 좀 만날 수 있을까? 뭐 전시를 통해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SNS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사실은 지금 뭐 전 세계를 사실은 열풍이 분 게 꽤 됐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그 공간에 저도 참여하면서 아 여기서 한번 미술 경매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고 지금 현재로 한 2만 명이 좀 넘었어요. 일반인과 작가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작가의 작품이 뭐 저렴한 가격에서부터 고가의 가격까지 뭐 800만 원 정도까지 작가의 작업실 직접 방문해서 같이 한번 방문해서 한번 볼 수 있겠냐 해가지고 작품 거래가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한 뭐 400만 원 이상 그 정도의 가격까지도 댓글로 거래가 일어난 일종의 온라인상의 아트페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옥션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경매라는 이름이부터 뭔가 이게 사람들이 막 가격을 흥정하고 그렇죠. 낙찰되고 이런 게 네네. 그게 페이스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제가 그 사실 길이 없었죠. 근데 거기에 길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제 작품을 하나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경매 시작가 작품명 경매 시작가 그다음에 경매 종료일은 최초 가격 제시 후 뭐 7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을 미리 정해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종료일을 정해놓지 않는 거죠. 누군가가 혹시나 댓글로 뭐 첫 경매 시작가를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어 천만 원짜리인데 뭐 500에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경매 500부터 댓글로 510만 원, 5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댓글로 경매를 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되게 재밌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많게 댓글이 달린 거는 막 천 개가 넘게 달리는 그런 어떤 일들이 아직 그거는 좀 그 재밌는 좀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 그 사진 작가였는데 자기 작품을 그 너무 좋아하는 자기 팬이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폐암 선고를 그 대장암 선고를 예. 지금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한 4년 이상 잘 견디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기의 팬을 위해서
뭘 줄 게 없는데 이 작품을 하러서 좀 페미경에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제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도 가난한데 그런 생각을 다 했냐. 너무 감동이다. 막 그러면서 댓글이 막 달리는데 어느 순간에 쪽지가 저한테 메신저로 날라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나를 너무 이렇게 뭉클하게 만드는데 그거 내가 구매하겠다. 작가님이요? 아니야. 다른 어떤 분이. 구매하겠다.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그분이 누구였냐면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호텔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한국 교포였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한 13점 이상을 작품을 구매를 하셨어요. 자기 호텔에다가 걸겠다고. 근데 그게 어쨌든 자기가 거기다 이렇게 댓글을 쓰기는 뭐하고 익명으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익명으로 그분이 그 작품을 구매를 하셨고 그게 그대로 이론도 안 빼고 그분에게 환자분에게? 그렇게 전해졌죠. 그 이후에도 또 작가들이 이분이 너무 악화되고 수술비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35점 정도를 거의 반값에 돕기 한 번 더 돕자 기왕 돕는 거 그래가지고 35점이 거의 한 점 빼로 거의 다 팔렸던 거예요. 한 반값에 내놓기는 했죠. 근데 그대로 한 10원도 안 빼고 그대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수술비로 도와줬던 그런 일들이 작년이었죠. 그런 사실은 뭐 경매라고 하면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로 많이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사실은 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소문이 났어요. 네, 공중파에도 좀 소개가 됐었고 사실 네. 예술 활동을 꾸준히 영위하려면 사실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뒷받침을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작가와 그 컬렉터 사이를 연결해주고 네. 또 그 안에서 방금 같은 그런 좀 나눔의 그런 네. 훈훈한 이야기도 네. 담기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운영하시다 보면 근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머리 좀 빠졌습니다. 작품 활동에 네, 사실은 시간 굉장히 많이 되진 좀 않나요? 어때요? 네, 시간을 많이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붓을 꺾으려고 했던 분들이 나 그 안에서 그렇게 나의 어떤 애호가를 만나서 다시 기운이 난다. 내가 다시 작업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작품을 전시를 해도 인사동에 전시를 해도 뭐 사실은 보러 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SNS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시각과 올라오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맨날 정치 얘기만 나오고 뭐 서로 막 헐뜯는 얘기만 나오다가 아름다운 작품이 보이니까 그분들로서 굉장히 신선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많은 작가들이 그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 작품 소개하고 저는 이제 그 페이스북 미술 경매 줄여서 페미경이라고 했어요. 페미경.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패시도 있냐 뭐 이랬는데 네. 나 이름은 입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네네. 거, 그래서 내가 이름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그지 같으니까 오히려 더 아무도 안 쓰고 한 번 더 기억되면 더 오래 갈 것 같아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페미경이라는 그런 검색으로 네이버에서 해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기업과의 관계 또는 작가를 어떻게 조명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온라인 갤러리도 만들어주고 있고 실은 좀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형제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꽃 그림에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꽃 그림을 누가 좋아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 식물 사랑 그룹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식물 사랑 그룹에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산 그림이 올라오는 거예요. 산 그림이 이 그림은 누가 좋아할까 생각. 등산 다니는 분들이 갤러리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 사랑 그룹이 또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또 공유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물고기 그림이 나오면 뭐 낚시 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그룹이 한 70개가 돼요. 이게 사실은 그런 어떤 그 거대한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시회 하는 갤러리들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알려지고 홍보가 좀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냥 좀 적극적으로 미술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공유해주고 좀 알려주는 그런 공간으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성남이라는 도시 지금 성남에 사시는 얼마나 됐죠? 그렇죠. 아니 네. 지금은 이제 사실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신 지역이잖아요. 예, 성남에 있고. 성남이라는 도시 많이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네. 조각에 만약에 성남을 비유한다면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저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대리석 같다라는 그런. 대리석. 네, 아직 조각되지 않은 대리석 같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냐면 정말 그 많이 예술인들이 참여되어져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공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공간 입체를 다루는 거니까 어떤 공간들이 보이면은 그 공간에 아 이런 멋진 예술품들이 좀 더 많이 세워지면은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도 너무 좋아요. 뭐 전시장 따로 일부러 그 전시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 말고 이런 그 이런 정말 좋은 이런 로비에서 지역의 좋은 건축물들 그렇죠. 조각 전시나 또 어떤 회화 전시가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면에서 이 그 벤처 타운이잖아요. 예. 젊은 분들이 그 참 전쟁터에서 늘 그 하루하루 보내는 가운데 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좀 순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전시 한번 초대 한번 해주시면 한번 기획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얘기들 나눴는데요. 뭐 작가님의 주요 작품부터 그다음에 조각협회 활동 그리고 현재 태미경 운영자로서의 것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앞으로도 손에서 그 두 손에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그 조각품처럼 그 지역에 많은 또 인연들을 또 만들어 주시고 또 문화예술 좀 가득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정말 큰 역할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